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얼마 전에 영화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똑똑한 수학자들이 어디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카지노에서 돈,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경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는 아마 극히 드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뉴턴. 제가 또 뭐죠? 그 숄츠하고 머턴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헤지펀드의 롱턴 캐피탈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굉장히 그 천재 경제학자를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헤지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큰 자금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천재가 하니까 성공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액을 투자했어요. 자기 이론하고 현실 시장에서 나오는 진짜 현실 상황하고 괴리가 있어가지고 3년 만에 폭삭 망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론하고 현실은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아까 제가 제일 맨 마지막에 보면 짐 사이먼스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여기는 경제 내지 금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아예 고용하지 않는다면 한 명만 고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예 모든 것을 수학적 기법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많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방법이 뭔지는 절대로 공개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기 곤란한 주제 같습니다. 실제로 수학자분들께서 주식을 하거나 투자를 하실 때에는 뭐 수학적 이론에 기반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역시 감으로 하시는 건가요? 고스톱 칠 때 어떻게 하나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강연 중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서울대학교는 어떤 그 시스템이 있냐면 신임 교수로 임용이 되면 그러니까 6학기를 마치면 3년을 마치면 1년간 연구 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안식년이라는 건 6년을 근무하고 7년째 되는 해 1년간 가는 건데 이건 이제 안식년하고 좀 달리 연구 파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3년 12월에 이제 서울대에 임용이 돼서 2007년 여름 학기를 마치고 2007년 이제 9월 1일부터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 그 이제 연구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기 전에는 제가 이제 제 한국에서 제가 읽을 책이나 논문들 다섯 박스를 갖다가 배로 보냈어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서 그 중에 네 박스 도착했고요. 한 박스는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박스 안에 뭐가 어떤 책이나 어떤 논문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박스도 제 오피스에 와서 제가 열어보지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미국에 그 연구 파견을 갔을 때는 다른 주제로 소위 그 퀀텀 키네틱 이퀘이션을 공부하려고 연구하려고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우연찮게 그 플로킹 그런 현상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접하게 돼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걸로 이게 이제 재미 붙여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부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주업이 없어지고 부업이 주업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10여 년 왔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제가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이런 연구를 하지 못했을지 않을까. 1년 동안 진짜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연찮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사할 때나 학생일 때 이런 연구를 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뭐 인생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자료를 갖다 분석해 보니
2000년에 IT 버블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1997년이 제일 심각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제대로 된 자료를 우리가 뭐 발견 못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를 미국에서 야기시켰잖아요. 그때 그 자료를 갖다 여러 주식을 산업군을 비교해보니까 특정한 산업군, 예를 들어서 2001년에 IT 관계 주식들이 그리고 2008년에 금융 관계 주식들이 그러니까 주식의 변화가 이게 아까 제가 변동성이라는데 변동성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정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비슷하게 동시에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다 평소 때 금융위기 아닐 때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동성이 비슷하게 이렇게 플락킹, 이제 동기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걸 보고 우리가 아까 하 교수님이 아시는 플락킹 이론을 한번 크게 적용해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인덱스를 플락킹 볼러틸리티 인덱스라는 걸 FVI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SN 스탠다드 풀스 인덱스 변동성 인덱스보다 상대적으로 좀 좋은 면이 나타났어요. 이론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학계에서는 뭐 우리가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경제학에서도 제가 발표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공격 많이 받았어요. 수학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고. 어쨌든 좀 그런 현상이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연구해야 될 주제입니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처음 시도였습니다. 사실상은 저 나이 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는 수학에서는 사실 유학이 필요 없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저 수학에서 제가 이제 학교수님과 저 같이 편미운 망령식 하거든요. 편미운 망령식은 벌써 우리나라 수학이 아마 거의 외국에 웬만한 사람하고 경쟁할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특히 학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제자를 한 10여 명 했는데요. 이분들이 외국에 있는 유학가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내고 현재 좋은 대학에 몇 명인가요? 벌써 한 7명인가요? 7명, 예를 들어 인하대, 성균관대, 뭐 경희대 여러 군데 취직해가지고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설명 없으십니까? 아, 물론 저도 이제 그 학부생들 지도하다 보면 뭐 군대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유학을 가야 되는지 유학을 가지 안 가고도 국내에서 공부를 해서 수학자로서 직장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오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그건 이제 본인 의지에 달려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분야에 따라서 특별히 아까 금방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국내 그 학교에서 국내에서 배울 수 없는 분야라면 물론 외국에 이제 그쪽을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 유학을 가는 것도 좋은 거죠. 하지만 이제 굳이 국내에 그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야가 있으면 꼭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학위해도 오히려 더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필요한 자료들은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거의 그리고 학회에 참석도 자주 할 수 있고 그래서 꼭 애점에 비해서 제가 공부할 때나 아니면 배 교수님이 공부할 때처럼 꼭 반드시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물론 반드시는 아니었지만 저는 갈수록 이제 꼭 굳이 반드시 유학을 가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구나 칼슨이 이제 소위 그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 TDA라고 부르는데 그 연구를 했을 때가 제가 그때 박사과정으로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에 박사과정 입학했을 때 구나 칼슨 교수가 막 그쪽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구나 칼슨 연구가 이렇게 각광을 받을 줄 알았으면 그때 저도 했으면 그게 좀 더 잘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구나 칼슨 교수님의 그 박사 지도 학생이 지금 저희 그 동료 교수로 와 계시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구나 칼슨 밑에 그 영국에서 학위한 그 아주 똘똘한 박사과정 학생이 포스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포스닥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도 잘하고 그래서 그 제 그 동료 교수 말에 의하면 그 포스닥이 없었으면 아마 구나 칼슨 교수가 이 ISD 그런 회사도 만들 생각도 못했을 거고 그랬을 거라고 하면서 결국 누구를 만나서 어떤
그 분위기가 무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산업화하고 이런 그쪽으로 이렇게 조금 센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런 어떤 감각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아마 좋은 어떤 아이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덧붙인다면 대전에 있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NIMS에서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뭐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결과는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걸 뭔가를 테크닉이라는 이런 것을 아직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어느 정도 더 지나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아마 생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꼭 응용수학, 순수학이 이게 양분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렸던 것은 MATLAB이라는 그걸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근데 그 MATLAB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시뮬레이션 코드는 소위 룽게구타 메서드라는 걸 썼거든요. 이 이론은 1900년도 근처에 이렇게 그 수학자들이 개발해놓은 이론인데 1900년도라고 하면 이미 아직 컴퓨터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그 호기심에 이렇게 시작했던 연구들이 나중에 이렇게 시기가 무르익어서 새로운 어떤 산업의 그 중요한 그 도구가 쓸 수 있는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토폴로지컬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호몰로지라고 부르는 이제 수학에서 위상수학에서 어떤 공간의 그 호몰로지 같은 걸 계산해서 두 공간이 뭐 그 같냐 아니 다르냐 이런 걸 이제 구분하는 어떤 그 양인데 그 호몰로지 이론은 그 지금 데이터 어널리시스하고 처음에는 관계 없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분석하는 데 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어떤 저 같은 이제 수학자들이 할 때 어떤 응용을 갖다가 목표에 두고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수학이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